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하시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빌레몬서가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용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인사, 4절부터 7절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 8절부터 14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요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부분인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이고 받는 사람은 빌레몬, 그의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키뽀와 가정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된 이유는 다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문제로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그 대표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출신의 부자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당시는 핍박이 커서 예배 드릴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 4절부터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를 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이유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종 오네시모를 통하여 그의 성품과 행실에 대하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이로써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로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에 참여하여 그와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누며 그를 위로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돕는 방법은 첫째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나누는 것이며, 둘째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의 빌레몬을 칭찬하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라면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며 시기, 질투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앞선 1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도 말했는데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까지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편지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의 영향력이 골로새 교회에 이른 것과 같이 그 사랑이 오네시모에게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을 통하여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의 종으로 도망친 자였습니다. 고대법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은 사형에 처하고 그 종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자와 도망한 종을 숨겨준 자,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까지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로마법은 그에 비해서는 관대했지만 여전히 종에 대하여 엄격한 법을 가졌습니다. 도망갔다 잡힌 종에게는 심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사형에 처했고, 도망한 종을 숨겨준 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도망친 종을 보호해주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종을 위해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한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친구여 영적 지도자로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일부러 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아들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빌레몬에게 중재의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권면의 자세입니다.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의 큰 인물로서 각 교회에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골로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드럽게 부탁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신을 나이가 많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여 자신이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로 나타내며 그에 대하여 연민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 작게 보더라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 뜻을 정하고 그보다 약한 자는 따르라는 논리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 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힘의 논리로 나를 대하는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는 아들, 12절에서는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표현한 것이죠. 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이제 변화되어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울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학자 루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겸손과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용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겸손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